네, 이 우두라는 클럽 박신영 아나운서가 말한 것처럼 오늘은 타겟이 정가요. 이제 상관 없으니까 제가 됐네요. 그렇게 어려운 클럽이 아니에요. 근데 이 우드라는 클럽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쉬워질 수가 있고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한 10년 동안은 이 우드만 잡으면요, 좀 약간 현기증이 났었어요. 왜냐, 이것만 잡으면은 미스샷이 하도 많이 발생을 하니까, 아, 이 채를 차라리 안 쓰는 게 스코어에 도움이 더잘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자, 제가 그동안 이 10년 동안 이 우드가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자, 이 우드를 가지고요, 너무 멀리 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그럼 우드는 어떻게 쳐야 되는 건가요? 사실 이 우드라는 클럽이 멀리 보내야 되는 클럽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멀리 보낸다는 생각은, 욕심인 것 같아요. 그냥 내 스윙대로 하면 이 클럽은 그냥 멀리 가는 클럽이에요. 드라이버가 멀리 가는 클럽인 것처럼 피칭은 멀리 가는 클럽인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이 클럽은 그냥 멀리 가게 이렇게 채도 좀더 길고요, 피칭보다. 그리고 이 로프트 앵글도요, 피칭보다 덜 뜨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 3번 우드를 10년 동안 이 클럽을 높이 띄우려고 쳤어요. 근데 이 채는 멀리 가면서 높이 뜨지 않는 클럽으로 만들어 제작이 된 클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 친다라는 생각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는 스윙대로 하면 이 클럽은 멀리 가요. 네. 그래서 7번 치듯이 그냥 스윙을 하면 멀리 가는 클럽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요, 좀이 우드를요, 그냥 7번 치듯이 이렇게 스윙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요, 정말 편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제 레슨을 잘 들어보면, 아, 내가 그동안 이 우드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잘 치려고 하고, 너무 멀리 치려고 하고, 너무 띄우려고 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구나, 라는 생각을 좀 이렇게 좀 느끼실 거예요. 자, 우드에 우선 미스샷이 안 나와야 되잖아요. 네. 네, 우드에 미스샷 하면 뭐가 있을까요? 탑핑이요. 그렇죠. 탑핑이 있고요. 그리고 또 뒷땅도 있고요. 네. 또 슬라이스도 있고, 훅도 있고, 공이 너무 안 뜨는 것도 있고요. 맞네요. 다 있네요. 네, 너무 많아요. 네. 자, 근데 자, 이렇게 많은 미스샷들 중에요, 가장 먼저 해야 될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뭐죠? 네, 바로 임팩트예요. 아. 네, 이게 공이 정확하게 이 스윗스팟의 공이 맞아야 이 클럽의 3번 우드를 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뒷땅을 치거나 탑핑을 치거나 하면요, 공이 굴러가거나 거리가 안 나요. 그래서 정타를 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정타를 쉽게 치는 방법도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물론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장에 가서요, 좀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처음으로 이 임팩트에서 만약에 미스가 난다면은 뒷땅이 좋은가요? 탑핑이 좋은가요? 우드를 칠 때요. 탑핑이요. 맞습니다. 뒷땅을 칠 거면요, 탑핑을 치는 게 나아요. 정타를 못칠 거면요, 탑핑을 치는 게 나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뒷땅을 쳐볼게요. 자, 이렇게 뒷땅을 치면요. 자, 지금 우드의 거리가요, 120 정도밖에 안 갔어요. 네. 자, 근데 제가 살짝 탑핑을 한번 쳐볼게요. 자, 지금 탑핑을 쳤어요. 자, 지금 보면은 거의 뭐한200 정도 날아가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뒷땅이랑 탑핑이랑 보면요, 탑핑이 좀더 거리가 멀리 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팟5에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3번 우드를 꼭 치는데, 세컨샷에서. 이렇게 차라리 미스가 날 거면 탑핑으로 홀컵 근처까지 보내는 미스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뒷땅이란 왜 나오냐 생각을 해보니까요, 백스윙을 들어서 다운스윙을 할 때요, 뭔가 힘있게 내려치려고 팔을 사용해서 힘있게 내려치면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치는 동작이 많기 때문에 좀더 가파른 스윙 궤도가 그려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 뒤에 가서 이렇게 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3번 우드는요, 내려치는 스윙을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클럽을 이렇게 좀 휘두를 수 있어야 돼요. 공을 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3번 우드는요,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뒷땅 치는 분들한테요, 그냥 헛스윙 하세요 라고 해요. 헛스윙? 헛스윙이요? 네, 헛스윙 하세요. 네, 이렇게 그냥 헛스윙 하세요 라고 해요. 그럼 헛스윙 하는 동작을 하면요, 이렇게 풀스윙을 다 해요. 피니쉬까지 이렇게 다 하시더라고요. 헛스윙을 하면요. 근데 뒷땅을 치는 스윙을 하면요, 이렇게 끝나요. 네. 근데 사실 이 3번 우드가 미스샷이 워낙 많이 나는 클럽이다 보니까 이 공을 맞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헛스윙하는 것 좀 스윙을 안 하고요, 이렇게 맞추려고 해요. 그럼 스윙을 못하면 뒷땅이 나와요. 그래서 헛스윙하라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것도요, 연습하는 좀 방법이 있어요. 자, 뭐냐면, 자,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잖아요. 네. 자, 이렇게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자, 원래 어드레스를 하면 바닥에 채를 이렇게 놓잖아요. 네. 상체를 이렇게 세워볼게요. 공 위에 클럽을 놓는 거예요. 공 위에 이렇게 클럽을 놓고요, 여기서 공을 건들지 않고요, 스윙을 하는 거예요. 오. 자, 이렇게 하면은 누구나 다 이렇게 피니쉬까지 동작을 해요. 자, 그럼 요 느낌을 가지고요, 제가 여기서 이만큼 들었잖아요. 네. 자, 여기서 팔만 내리는 게 아니고요, 상체를 조금 숙일게요. 숙여서요, 지금 여기서 헛스윙 했죠. 자, 요만큼 숙여서 똑같이 헛스윙 할게요. 그냥 헛스윙 할게요. 네, 이 높이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요, 그냥 헛스윙 한다고 스윙을 하게 되면요, 자, 이렇게 여기서 헛스윙 하고요, 자, 조금 숙여서 헛스윙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공 맞는 소리를 들어보면요, 정확하게 맞았는지 뒷땅 쳤는지 탑핑을 쳤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샷을 해보면요. 네. 한번 눈 감고 들어보세요. 네. 이게 어떤 샷인가. 자, 들어보세요. 뒷땅이요. 뒷땅이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어떤 샷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탑핑. 네? 탑핑이요? 정타요, 정타. 잘 맞은 것 같은데. 너무 잘 맞았는데. 아, 이번에 들어보세요 해서 이번에 네. 탑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타 보여주시는 줄 알았어요. 아, 이번엔 잘 맞았어요. 네. 순서를 바꿨더니 잠깐. 네. 그래서 이렇게 공을 치는 소리만 들어도요, 뒷사람이 지금 뒷땅을 치네? 탑핑을 치네? 정타를 치네? 알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뭔가 좀 이렇게 세게 맞는 이런 묵직하고 뭐 이런 극 뭐 이렇게 벅하는 이런 소리가 나면 뒷땅이에요. 우드는요. 그래서 우드를 칠 때는 공을 정확하게 깡 치는 이런 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클럽을 위에 띄워놓고 헛스윙하듯이 숙여서 똑같이 여기서 헛스윙하듯이 이렇게 쳐야지만 공만 딱 때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팔로 절대 내려치는 동작이 아닌 약간 헛스윙하듯이 휘두르면서 각도만 조금 더 숙여서 휘두르면 정확하게 공만 때려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스가 날 거면 탑핑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나는 좀 탑핑도 어느 정도 탑핑이냐에 따라도 다르잖아요. 네. 네. 너무 탑핑이 나면 굴러서 공이 안 떠요. 자칭 뱀샷이라고 하죠. 아예 뜨지 않는. 근데 제가 좀 좋다는 탑핑은 어느 정도 떠서 가는 탑핑이에요. 근데 이렇게 아예 뜨지 않는 탑핑을 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아예 뜨지 않는 탑핑은요, 좀 스윙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요, 어드레스를 딱 쓰잖아요. 쓴 상태에서 자, 백스윙을 들 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낮게 멀리. 그러면 낮게 채를 낮게 멀리 이렇게 낮게 멀리
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낮게 멀리라고 생각하면 제 손과 팔이 이렇게 누르면서 낮아져요. 이렇게 누르면서 낮아지게 되면요, 제 머리랑 어깨를 보면요, 이렇게 좀 내려가면서 오른쪽으로 밀려요. 그럼 이렇게 갔다가 다운스윙 할 때 올라가는 스윙이 나오면서요, 몸이 들리면서 이런 식으로 탑핑이 나요. 네. 그냥 굴러버리는군요. 그렇죠. 뭔가 스윙의 아크를 낮게 멀리 크게 할 생각을 하면 그냥 아이언 치듯이 몸 돌면서 바로 들었다가 이렇게 치는 스윙이 아닌 뭔가 얘를 멀리 치기 위해서 낮게 멀리 쭉 뽑으려고 하면 이 몸의 축이 오른쪽으로 끌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탑핑이 나와요. 네. 그럼 지금 공이 아예 안 뜨잖아요. 이러한 미스가 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연습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요. 오, 좋아요. 네. 우선 낮게 멀리 빼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스탠스가 굉장히 넓어요. 네. 이렇게 스탠스가 넓어요. 자, 왜 넓은지 아세요? 멀리 치려고요. 아니요. 스윙의 아크가 이렇게 낮게 멀리 하면 상체가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자, 이 흔들리는 거를 밑에서 버텨줘야 돼요.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근데 발을 제가 쫓겨서 볼게요. 낮게 네. 멀리 빼면요, 넘어져요. 네, 이렇게 중심을 잃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체가 많이 흔들리는 골퍼분들의 스탠스는 다 넓어요. 네. 그래서 오른쪽으로 많이 밀리면서 탑핑이 나는 머리가 많이 흔들리거나 뭔가 아크가 큰 사람들은요, 스탠스를 좁혀놓고요, 이렇게 좁혀놓고 공을 쳐볼게요. 자, 이렇게 우드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안 넘어지고 발이 움직이지 않고 쳐볼게요. 자, 이렇게 쳐보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흔들리지 않고 공을 이렇게 치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공을 쳐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오른쪽으로 많이 갔다 왼쪽으로 많이 오는 이런 스윙을 하면 정확하게 임팩트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탠스를 좀 좁게 쓰고요. 이렇게 좁게 쓰고 공을 이렇게 어느 정도 정확하게 맞네 싶으면요, 스탠스를 조금 조금씩 넓혀주는 거예요. 근데 이 스탠스를 넓힐 때요, 왼발을 넓히기 시작하면 공의 위치가 좀 오른쪽이 되니까요, 이렇게 왼발 뒤꿈치 기준으로 놓고 오른발을 조금씩 이렇게 넓힐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또 쳐보는 거예요. 네. 자, 탑핑 나는 분들은 약간 이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스탠스를 좀 좁게 서서 이렇게 공을 치는, 네, 이렇게 차근차근 스윙을 잡아 나가야지만 아, 이 정도 발의 스탠스면은 나한테 맞네, 너무 과하게 오른쪽 가고 왼쪽 가고 이러한 동작이 안 나와요. 아, 근데 이 시점에서요, 박신영 아나운서가 좀 약간 3번 우드가 좀 편하다고 했잖아요. 쉽다고 하셨죠? 한번 기억이 좀 안 나와서 보여주세요. 아니요. 네. 그리고 본인이 좀 갖고 있는 팁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런 게 없어요. 드라이버에 비해서 잘 맞는 거지. 아유, 정말. 네, 한번 와서 쳐보세요. 오늘 이렇게 저를 물고 늘어지시네요. 네. 아, 참. 자, 여기 있습니다. 자, 기대되는데요? 편하게 한번 쳐보세요. 편하게. 오늘 장갑이 없는데. 제 거라도 빌려드릴까요? 아니에요. 핑계거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쳐야죠. 아, 좋네요. 아, 이거 정말. 아, 몸도 안 풀었는데. 핑계가 자꾸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골프의 이거 정말 핑계는 청계도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 오야 정말 몸도 안 풀었는데 정말 잘 치시네요. 몸도 네. 안 풀었는데 뭐 137m 정도 나가네요. 네. 자, 근데 지금 스윙을 제가 봤는데요. 네. 네, 지금 머리도 많이 흔들리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스윙을 할 때 정말 이 몸의 회전이 굉장히 좋아요. 오. 네, 보통 이 우드를 치면은 피니시까지 다 못 하거든요. 오, 그래요? 네, 근데
제자리에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피니쉬까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정말 우두가 드라이버보다 좀 더 잘 맞겠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가르쳐 준 대로 생각하면서 쳤어요. 아 역시 똑똑하시네. 역시. 이래서 네. 장재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아까 나갈 때하고 지금 들어올 때하고 너무 다른 거 아니야? 자 이렇게 해서 임팩트가 우선 제대로 나온다 하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슬라이스가 나는 분들이 좀 많아요. 특히 이 우두를 칠 때요, 훅보다는 슬라이스가 많아요. 자, 그 슬라이스는 왜 나냐? 자, 우선 어드레스라는 동작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박신영 아나운서 어드레스를 봤을 때요, 네. 약간 상체가 이렇게 가 있었어요. 어... 네.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드라이버는 좀 안 맞는데 우두가 좀 더 잘 맞는다. 그래서 그렇죠, 바로 이 동작이에요. 자, 이 동작을 하게 되면요, 우선 척추 앵글이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꺾여요. 네. 자, 이렇게 꺾이면 내려치면서 약간 이렇게 엎어치는 스윙이 맞아요. 만들어지면서 슬라이스가 날 수 있어요. 좀 이렇게 깎아치는 스윙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두를 칠 때요, 보통 아이언을 바라볼 때, 공을 바라볼 때 이렇게 중앙에서 공 위에서 바라보잖아요. 우두는요, 그거보다 좀 더 오른쪽에서 이렇게 바라본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오른쪽에 상체가 기울어 있어야지만 스윙이 이렇게 좀 인해서 아웃으로 나오면서 상체를 뒤에 놓고 칠 수가 있는데, 상체가 공보다 앞에 나가 있으면요, 헤드는 이렇게 좀 더 열려 맞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두를 칠 때 슬라이스 나거나 깎여 맞는 샷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이언, 특히 짧은 아이언은 살짝 이렇게 가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우두는요, 약간 드라이버처럼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온 상태에서 이렇게 쳐주셔야지만 와. 슬라이스를 굿샷.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굿샷. 그래서 나는 좀 약간 우두 칠 때 공이 많이 깎인다, 이렇게 제대로 임팩트는 나오는데 공이 좀 깎인다 하는 분들은요, 상체를 좀 약간 우측으로 이렇게 좀 옮겨 놓으셔야 돼요. 자, 근데 나는 이렇게 상체도 우측에 있는데 슬라이스가 난다 하시는 분은요, 그립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스트롱 그립, 윗그립, 뉴트럴 그립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그립이 어느 순간 이렇게 윗그립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손 등이 약간 하늘 보기에 잡는다라는 느낌을 갖고 그립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슬라이스가 바로 잡히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선 이 우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뒷땅이 안 나는 임팩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스 나는 분들은 약간 이 공의 위치를 왼쪽에 놓고 오른쪽 어깨를 떨어뜨리면서 상체를 중앙보다 약간 오른쪽에 놓고 친다라고 해주시면 슬라이스가 좀 교정될 겁니다.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세요.